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까지 이 저스 뒤를 이어서 하빈이 두 번째 강바지도 된 조앤나니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, 네, 그리고 의리 큰형님 짜다이와 리정광까지 등장하면서 이 잠깐 멈췄는데, 왜냐면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이 길림성 장춘씨의 강바지 쪼우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. 전에 조앤나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쪼우산이 가끔씩은 나왔지만 자세하게는 모르잖아요. 전에 나온 이야기대로라면 이 타자왕 쪼우산은 맨날 이리저리 얻어 터지며 다녔었죠. 그 한계 대도시 강바지도 될 감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. 그럼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토록 나약해 보였던 쪼우산이 이 장춘씨 강바지도 된 걸까요? 그 쪼우산과 리정광과는 이 완전히 색다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전에 강호에서 전해진 이야기와는 달리 이 쪼우산이 이야기는 그 법원에서 나온 범죄조사 기록부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. 한계 인물에 대해 잘 알려면 그가 태어난 시대 배경과 이 자라온 환경부터 알아야겠죠. 쪼우산은 1956년 생인데 이 장춘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온 장춘 토박이라고 합니다. 이후 때는 종일이가 태어난 1985년이 되었는데 쪼우산이 29살 되던 해였었는데, 그 당시에 이 장춘씨는 보통 직장인이 월급이 기껏해야 30위엔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시기에는 특별하게 잘 사는 부자도 없었고 다들 그냥 그럭저럭 가난하던 시기였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이 쪼우산이라는 놈은 과연 뭘 하며 살았냐? 네, 이놈은 운 좋게도 부친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돼지고기를 팔며 살았다고 합니다. 지금이 한국으로 치면 이 정육점이 되겠는데 그 시기에는 말입니다. 중국의 인구가 많고 이 먹을 게가 적어서 돼지고기를 구입하려고 해도 표가 필요했었다고 합니다. 돈을 내는 건 기본이고 이 량표라고 쌀과 기름, 고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, 이는 달마다 한 개 가정에 조금씩밖에 안 차려진다고 합니다. 네, 돈이 아무리 있어도 물건을 마음대로 못 사다니 지금은 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죠. 하여 쪼우산같이 이 정육점을 하는 놈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 둘째치고 또한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차려지는 양표는 너무나도 적고 이 집에 식구는 많고 하니 어쩌겠습니까? 원래는 돼지고기 5근밖에 안 되는 양표인데 이 쪼우산한테 어떻게 조금만 더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쪼우산이 기분에 따라서 뭐 6근을 팔아줄 수도 있고 뭐 7근을 팔아줄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데, 그러니 쪼우산은 항상 남들보다 이 우쭐거리며 살았다고 하는데, 그렇게 동네에서 잘 나가던 쪼우산은 이 와이프도 매우 이뻤다고 합니다. 네, 이 사진은 쪼우산이 와이프 왕홍이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, 이 세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죠. 그 전에 큰형님들이 여자들이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들 엄청 많은데 쪼우산이 와이프의 짜다이 와이프의 이러한 아낙네들이 방송을 켜고 우리 나그네 왕년에 에이? 뭐 어떻게 날아다녔다고 강호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왕홍은 아마도 나이를 먹어서 이렇지만 그 당시 장춘시에서는 엄청난 미인에 속하였다고 하는데, 왕홍은 나중에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, 그럼 이 쪼우산은 돈으로 이쁜 마누라를 얻었냐? 네, 그것도 아닌데 쪼우산은 키 183에 얼굴도 부리부리하게 잘생겼잖아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특권이 있다고 남용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? 쪼우산이 양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돼지고기를 팔아서 그만 잡혀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무려 1년 동안은 이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고 하는데, 네, 그 시절에 참으로 이상한 법도 다 있었죠. 내가 내 정육점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돼지고기를 팔았다고 감옥살이를 시키다니. 하지만 쪼우산은 이 감옥 안에서 아주 나쁜 짓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. 뭐냐고요? 네, 그건 바로 도박인데, 그럼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 도박을 할 수 있냐고 궁금하실 텐데, 네, 그 당시에 이러한 생활상의 잘못을 저질러서 가둬두는 감옥은 따로 있었고 엄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. 하여 시간을 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하던 쪼우산은 그만 다른 놈들과 어울려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. 이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. 사람마다 한평생에서 이 자신을 바꿔줄 귀인은 3명씩 만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.
짜오사는 그 감옥 안에서 이 첫 번째 귀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귀인은요 우연하게 짜오사과 친하게 되었는데 짜오사 이놈이 머리가 이 탁월하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? 부무부왕이라고 이 한번 대충 봐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에 또한 그 암산하는 능력 또한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 짜오사는 돼지고기 장사를 하면서 이 주판 같은 걸 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85년도에 전자계산기가 귀하고 이 다들 주판으로 계산했잖아요. 하지만 짜오사는 돼지고기 몇 근 몇 양에 몇 위에 몇 십전까지 요 제일 작은 단위까지 그냥 척척척척 다 나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짜오사니 기억력과 암산력을 빼고 이 귀인은 또 더 놀란 게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네, 그건 바로 짜오사니 손이었었다고 합니다. 짜오사는 키가 183으로서 이 키도 컸었는데 이 손 또한 엄청 큰 거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손이 큰 건 큰 건데 또 남자의 손답지 않게 희고 야들야들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타짜로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이 선천적으로 모두 다 갖고 태어난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야 짜오사나 니는 이 타짜를 하기 위해 태어난 놈이야. 내 너한테 길을 하나 알려주마. 저 중국 제일 남쪽에 하이난성으로 내려가. 또한 그쪽에서도 제일 하단에 태야하이조라고 있는데 이 시대 최고의 스승님이 계시거든. 너 그분한테서 제일 기본기만 배워도 이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. 하지만 뭐야 이놈.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. 그때까지 짜오사는 타짜고 뭐고 믿질 않았다고 하는데 도박을 이제 처음으로 배웠는데 이 타짜를 어떻게 알겠냐고요. 짜오사니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자 이 귀인은 시범을 보여줬다고 합니다. 카드를 꺼내서 이 싹싹 씻고 뭔 난데없는 곳에서 쑥쑥 꺼내고 뭐 여러가지 묘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게 뭐 어떻고 어떻다는 건데 이 카드를 마음대로 숨기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쑥쑥 빼내면 뭐가 어떻게 확 달라지나? 거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그 짜오사는 이 기술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. 그렇게 85년도 말부터 이 86년까지 짜오사는 감방 생활을 하다가 나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감방 안에서 이 도박이 맛을 제대로 알게 된 짜오사니 나와서 그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? 이젠 돼지고기 장사에는 신경도 안 썼고 이 맨날 도박판이 빠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짜오사니 어느 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다들 두 손 들어서 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고요? 와 호구가 왔다 하고요. 또한 이리저리에서 이 돈은 많고 노름질은 금방 배운 호구님을 데려가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도박이 아무리 재밌어도 맨날 잃기만 하면 좋겠습니까? 왕홍도 맨날 바가지를 긁던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하는데 그날도 이 저녁 숙제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있던 짜오사는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. 네, 이 짜오사니 성질은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놈이 비록 헤헤헤 거리며 성격이 아주 좋아 보이지만 당한 거는 절대로 못 참는다고 합니다. 당한 건 무조건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짜오사니인데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놈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이 돈을 모조리 쓸어 담지 하던 짜오사는요 이 문득 깜빵이 그놈이 생각났다고 하는데 바로 자신한테 기술을 보여줬던 그 귀인 말입니다. 또한 남쪽의 태야하이저로 가라던 그의 말도 기억나고 하여 이 고민 끝에 짜오사는요 그날 새벽 2시에 조용히 일어나서 이 집에 돈을 숨겨둔 곳을 뒤적였다고 합니다. 그는 집에 남은 4,000위엔 중에서 3,000위엔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 손편지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. 뭐라고 썼냐고요? 왕홍아, 내 이 3,000위엔을 갖고 스승님을 모시러 간다. 내 가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 두 다리를 꽉 틀어 막아라. 만약 그걸 함부로 버렸다가는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하고요. 이어 일어나서 그 손편지와 텅 빈 돈주머니를 본 왕홍은 야 이 XXX 짜오사나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스승님을 찾아 떠난 짜오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, 그게 쉽지만 않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70 먹은 노인네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맨날 자리를 옮겼으니 말입니다.
하지만 이 저우산도 웬만한 끈기가 아닌 게가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찾아 헤매서 그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. 그나마 집에서 가져온 3,000위엔이 있었기에 버텨낸 건데, 근데 이 노인네가 또 뭐 그냥 이 기술을 그냥 배워준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저우산을 하인처럼 부려먹었다고 합니다. 노인네 속옷도 빨아주고 맨날 발도 씻기고 이 집안일은 물론이고 밖에 농사질까지 다 시켰다고 하는데, 사실 이때 저우산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많으면 이 20명씩 그 노인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. 네, 어떻게 한수 배우려고 말이었죠. 하지만 다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데, 뭔 노인네가 타짜 기술을 배워달라고 하니 노예처럼 부려먹으니 말입니다. 결국 이 저우산만 남아서 3년 동안 꾸준히 잘해주자 이 노인네가 감동을 먹었다고 하는데, 저우산아, 너희 성의가 기특하니 내 한수 배워주마. 하지만 내가 배워주는 건 배워주는 건데 제일 중요하게는 너한테 달렸다. 너가 그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는 너희 운명이니 받아들여라. 그러자 저우산은 이 넙죽 꿇고서 두 손으로 자를 받쳐 올리고 절을 세 번 하면서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. 이 의식은 중국에서 쭉 전해오는 스승을 맞이하는 의식인데, 이어 이 70먹은 노인네는요,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요 손놀림은 아직 살아있었다고 하는데, 그는 저우산한테 총 10가지 기술을 배워줬다고 합니다. 전에 이놈이 이 감방에서 귀인을 만났을 때 봤었던 그 기술들 아시죠? 중국에서는 화투를 안 치고 대부분 카드와 파이지오 이 마작을 치니 그러한 기술을 배워줬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. 스승님, 이 다른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. 스승님이 전에 가르치신 건 저 이미 다 숙련되었습니다. 뭐라고? 숙련됐어? 그 노인네는요, 이 진짜로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, 왜냐구요? 노인네가 전에 가르친 이 기술은 말입니다, 보통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연습해도 안 되는 기술이었다고 하는데, 왜냐면 이는 뭐 손놀림만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기술도 아니고 요 탁월한 기억력과 암산 능력이 필요했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노인네를 찾아온 대부분의 놈들은 다들 이 첫 번째 관문에 걸려서 노력을 좀 해보다가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, 그대 이 저우산이 그치 불과 한 달 만에 다 배워냈다고? 그것도 이 매마다 농사까지 다 지으면서? 네, 이 저우산은 노인네를 도와서 매마다 농사일까지 다 해가면서 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연습한 거라고 하는데, 하여 노인네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시험까지 봤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자신이 앞에서 패를 줄줄줄줄 다 외워대는 저우산을 보고 노인네는 혀를 끌끌 찼다고 하는데, 저우산아, 니는 이 도박판에서는 그야말로 천재, 즉 천재였구나. 천성워才必有用이라고 천생아재 필유용이구나 하고요. 니놈은 진짜로 타짜를 하기 위해 태어난 놈이다. 좋다. 이 스승이 평생 동안 닦아온 기술을 모두 다 전수해 줄게. 이 노인은 자신이 모든 기술을 모두 다 저우산한테 배워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네,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, 이 노인네가 평생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이 저우산은 불과 4개월 만에 다 배웠다고 합니다. 네, 흡사 그 김용이 무협지에 나오는 이천도룡지, 즉 의천도룡기 이야기 같으시죠? 하지만 이는 소설이 아니다. 나중에 저우산이 잡혀서 경찰서에서 진술한 실제 내용인데,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이 저우산을 조용히 불렀다는데, 저우산아, 너랑 나의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이제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다. 그러자 저우산이 화들짝 놀랐다는데, 왜요 스승님?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? 저를 지금 내쫓으시려 하는 겁니까? 하지만 아니야. 스승이 얘기하는데, 넌 잘못한 거가 없고 너무 잘해서 그런다. 이제 니놈은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뭐 더 가르칠 것도 없어. 니놈은 나보다도 이 더 난 놈이야. 이제 남은 거는 너절로 더 터득하여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밖에 안 남았다. 그리고 이 스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남겨줄게. 우리들 같은 타짜는 명성과 돈 이 둘 다 욕심내면 안 된단다. 돈을 벌겠으면 너가 타짜라는 명성을 이 죽어라 숨겨야 되고, 하지만 이 타짜라는 명성을 얻고 싶잖아? 그럼 이 나처럼 도박판을 떠나서 돈을 쫓으면 안 된단다. 그래야 너가 산다, 저우산아. 네, 이는 저우산이 스승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.
하지만 짜오싸는 어떠했었죠? 내가 바로 타짜왕이다 하고 나대고 다니면서 또한 그 도마판에서 돈을 싹 딱 쓸어 담았잖아요. 만약 짜오싸니 이 스승님이 얘기를 따랐더라면 나중에 총살을 받는 운명을 피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 스승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또한 짜오싸나 이거 하나만은 또 너 명심해야 된다. 내가 원래는 제자를 더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너가 동북에서 왔다니까 내 마지막으로 받은 거거든. 너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너는 그냥 이 동북부에서만 활동해야 된다 이게다. 그 남쪽의 마카오와 홍콩에는 이미 너희 사형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말이다. 너희들끼리 싸우는 꼴은 내 못 보니 넌 무조건 그쪽으로 넘보지 말라 알았나? 네, 말 그대로 이 노인네는 자신이 제자들한테 활동 범위를 나눠준 건데 그렇게 스승한테 이 절을 세 번 한 뒤 짜오싸는 장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중국이 제일 밑에 하이난성으로부터 이 동북의 장춘시까지 기차를 타면 거의 10일 동안 넘게 걸리는데 또한 그 시절에 누워서 가는 기차표는 엄청 비쌌고 다들 앉아서 다녔었는데 종일이가 중경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앉은 기차표도 없어서 이 짠표 즉 서서 갈 수밖에도 없었는데 몸에는 항상 접이식 의자를 메고 다니며 이 사람이 적을 때 펴고 앉아서 조금씩 자고 그랬었는데 짜오싼도 열흘 동안 푸시시 해서 이 씻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말입니다. 때마침 왕흥이 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었는데 에? 그 짜오싼을 보고도 뭐 알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놈이 원래는 포동포동하고 잘생긴 스타일이었었는데 그 노인네를 시중 드느라 개고생을 했었으니 말이었죠. 이런 돌대가리 옆에네 네 남자도 뭐 알아보니? 그 짜오싼이 뒤에서 왕홍을 워낙 끌어안고는 5년 동안 못해왔던 걸 막 그냥 문질러댔다는데 그러자 꺄! 이 왕홍이 소리를 질러대자 집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나그네가 나오는데 근데 그 나그네는 다름이 아니다. 짜오싼이 부친이었었다고 합니다. 너희놈! 너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가출질이야? 너 오늘 돈 맞자! 그 짜오싼이 부친이 그시 큰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어서 막 때려놨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, 아버지 이 다른 데는 다 괜찮지만 손 이 내 손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. 네, 이 타짜놈들의 생명이 뭐겠습니까? 바로 그 눈보다도 더 빠른 손 요 두 손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때는 1991년이 되었었고 이제야 짜오싼이 타짜 생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짜오싼은 매우 궁금해졌다는데 도대체 자신이 그동안 배운 타짜 기술이 이 정말로 쓸모가 있는지 말입니다. 하여 이 며칠 동안 푹 쉬고 이놈은 부근의 도박장으로 어슬렁거렸다고 하는데 짜오싼이 집은 장춘시의 난관이란 곳인데 그 쪼에난이 나와 바디 하얼빈의 난관구역과 이 이름이 매우 비슷하잖아요.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두 곳인데 그 난관 구역에는 자그마한 하우스가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짜오싼이 제일 가까운 데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와 이게 누구야? 다들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들이 짜오싼이 아니니? 네, 이놈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호구라고 뱉을 뻔했다는데 어서오라야 야 요 몇 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왔니? 네, 그러자 짜오싼이 헤시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 외지로 이 막노동을 하러 갔었다. 요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고 말이다. 오 그랬구나. 그러자 이 도박꾼들은 속으로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. 너가 나가서 아무리 뼈 빠지게 돈을 벌어도 어차피 우리도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하고요. 이어서 이 노름질을 시작했는데 말입니다. 네, 그러면 이 짜오싼이 이제 타짜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싹 다 쓸어 갈까요? 그런 거는 이 영화에서나 가능한 건데 진짜 타짜나 도둑놈들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. 이 자신이 먹잇감들이 정신이 막을 때는 될수록 피한다고 하는데 몇 시간씩 게임을 하여서 이 제일 피곤한 깊은 밤이나 새벽이 되어야 손을 쓴다고 합니다. 하여 짜오싼이 처음에 기술도 안 쓰고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좀 이뤄주니 이것들이 또 신이 났다는데 이거 우리 짜오싼이 오니 분위기가 확 살지 않니? 에? 이어 시간이 흐르고 흐르자 요것들이 다들 하품을 쫙쫙 하면서 요 때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짜오싼이 척 나섰는데 야들아 내도 좀 주인을 좀 해보자 야. 요 주사위를 만져본 지 이게 이제 몇 년 됐니? 요번부터는 내가 주인을 하고 요 주사위를 좀 던져보자.
네, 이 발주라는 도박은 말입니다. 보통 한 명이 쫑, 즉 주인을 하고 다른 몇 명이 다 그 주인한테 돈을 거는 노름인데, 말 그대로 주인을 하게 되면 혼자서 여기 있는 놈들과 이 다 겨뤄야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하여 따면 엄청 따는 거지만 또 잃게 되면 엄청 잃는 거라고 하는데, 뭐 우리 호구가 주인을 한다고? 아니 그렇다면 이놈들이야 두 손 두 발 들어서 환영이겠죠. 네, 하지만 이놈들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자신들이 이 짜오싼이 첫 번째 기술을 테스트하는 불쌍한 실험 대상이란 사실 말입니다. 이 주사위 세 개를 잡자, 네, 이 짜오싼은 느꼈다는데 이제부터 내 타짜 인생이 제대로 시작이야 하고요. 그렇게 주사위를 툭 던지자 그 주사위는 그야말로 딱 이놈들이 걷었던 걸 피해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? 뭐여 짜오싸나, 너 어제 뭐 똥이라도 짓밟는 굽이라도 꿨냐? 야, 오늘 운수 좋다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짜오싸니 주사위를 툭툭 던지자마자 딱딱 그냥 그가 원하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데, 하여 불과 2시간 만에 이 짜오싸는 700위엔을 땄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도박판이 5위엔짜리 제일 자그마한 판인데 700위엔을 따다니요. 그 시절에 보통 사람들 월급이 100위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. 그러면 이 노름꾼들은 눈치챘을까요? 너 뭐야 이거 오늘 뭐야 이거? 이거 오늘 주인을 하게 되면 따는 날인가? 짜오싸나, 요번엔 내가 좀 주인을 해보자. 그 누구도 짜오싸니 기술을 부린 걸 눈치를 못 챘었다고 하는데, 네, 그러자 짜오싸는 빙그레 웃으면서 주인 자리를 넘겨주고 그냥 700위엔만 남겼다고 합니다.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부를 차지하게 될 타짜왕 짜오싸니 이 제일 첫날에 딴 게 바로 이 700위엔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뒤부터는 말입니다. 짜오싸는 이곳 난관에 있는 세 개 하우스를 이 매마다 바꿔치기 하며 들어갔다고 하는데,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따게 되자, 네, 이놈 그시 6,000위엔이나 땄다고 합니다. 그 당시 보통 사람들 5년 동안 벌어야 할 연봉인걸요. 하지만 이 참다 못한 왕홍이 폭발했다고 하는데, 정산 너희너 좀 사람질을 하면 살면 안 되니? 우리 가게 이렇게도 할 일이 많은데 맨날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뭐 한다냐? 네, 여자들은 다들 그렇잖아요. 하지만 짜오싸니 이 6,000위엔이 돈다발을 쾅 미쳤잖아요. 그러자 이 왕홍은 혼비백산했다는데, 이는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니 말입니다. 여편네야, 이제 너는 빠지고 이 직원을 써서 돼지고기 장사를 대충 해라. 니는 그냥 이 이쁘게 꾸미는 데만 신경 쓰고 말이다. 너희 그 얼굴이 뭐 어디 가서 돼지고기를 팔아야 돼 얼굴이니? 그러자 짜오싸나, 너 잠깐만 기다려라. 내 금방 씻고 나올게. 그러자 씻어? 왜? 여보. 그렇게 짜오싸는 벌어온 돈도 다 상납하고 몸도 다 잃고 그랬다는데, 그러면 이 짜오싸니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벌 수만 있겠습니까? 네, 그 노름꾼들도 바보는 아니겠는데,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나는데 이 짜오싼 이놈이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. 야, 저 짜오싼 저놈 혹시 뭐 기술을 부릴 줄 아는 거 아니야? 그 외지에서 5년 동안 사라져 있더니 어디서 타짜 기술이라도 배워온 게 아니냐고. 그 뒤부터 이놈들은요, 네, 다들 그 짜오싼을 판에 끼워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,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재간이 있어도 이 판에 끼워줘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짜오싸는 이러한 난관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